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백준기입니다. 저도 긴장을 처음엔 조금 했었는데요. 워낙 제가 통신 분야를 몰라서 별로 긴장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막 엉터리로 떨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 있고요. 혹시 뭐 제가 소개하는 기술들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구글에 백준기를 쳐보시면은 결혼 세번한 남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니고 이름 없는 탤런트고 한그두 번째쯤에 제가 나오니까 연락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 처리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 뭐 강연할 내용이 이렇게 몇개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SKT를 예를 들면은 통신 서비스 잘해서 돈잘 번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기술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 통신 기술을 어떻게 잘 써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좀 관점이 다른데요. 이제까지는 그 통신 그 네트워크에다가 영상 데이터를 실어서 이제 보내는데 워낙 그 영상 데이터에 부하가 많다 보니까 영상을 얼마나 압축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영상 처리 기술에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럴 걱정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영상 처리 기술의 한계로 넘지 못하던 거를 이제 그 통신의 그 파워를 가지고 충분히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가 파노라마 이미지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파노라마 이미지라는 거는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뭐 일반 카메라로도 이렇게 뭐 파노라마 이미지라고 여러 개 촬영해서 쭉 연결시키면 굉장히 광시야각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앞에 기가가 붙었어요. 뒤에 그 설명이 있는데 Virtually Infinite Resolution이죠. 우리가 광시야각의 영상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무한한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라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탑위에서 도시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영역을 보는 건 좋지만 저기 있는 건물이 뭔지는 안 보이죠. 그런데 계속 이그 서비스된 영상을 보면은 끝없이 영상의 해상도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대로 올라가진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까지는 거의 무한대로 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개의 픽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광대역의 영상을 자유자재로 로테이션을 하고 줌인 줌아웃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디지털 이미지라는 게 보다 더 실제 실감 영상 서비스에 가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 그뭐길 위에 차가 한대서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런데 무한히 이렇게 그 확대를 해서 그뭐차 위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가 파노라마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현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만듭니다. DSLR 카메라를 수십 대를 어레이로 연결해 놓고 하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들이 있으면 이런 영상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스티칭을 해야 됩니다. 잘 연결해서 달라붙여야 됩니다. 이런 달라붙이는 기술들이 물론 나와 있긴 한데 사실 패턴이 없는 곳이라든지 색상이 달라지는 곳에 그거를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볼 때는 모르는데 그 영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뭐 굉장히 뭐 복잡한 서버와 이런 기술을 거쳐서 저런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
아니면 이런 뭐 기어 같은 것도 좋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아무데나 갖다 놓고 촬영을 척척척척 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이 ISP라고 해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 그 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HDR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기술들도 이외에도 많은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적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뭐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그러면은 몇 시간을 갤갤갤갤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5세대 통신 시대에 가게 되면 영상을 받는 대로, 이건 제가 통신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또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 하나 뭐 다운로드 받는데 1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을 이거 뭐 실시간으로 나와봐야 1초에 30장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서 풍부한 컴퓨터에서 처리해서 돌려보내서 실시간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그럼 이런 거를 어디다 또 써먹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투명망토, 뭐 해리포터의 투명망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과학하는 사람, 기술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저기 벽이 있고요, 숲에 있는 집 안에서 벽이 가려 있는데 벽에다가 커다란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집 바깥에 있는 광경을 촬영해서 스크린에다가 똑같이 쏴버리면은 그 밖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투명하다고 해서 담이 없어져야 투명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면 투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또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리시네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2000년 이전에는 우리가 비디오를 촬영을 하면 손에 들고 촬영을 하면 이렇게 막 흔들흔들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죠.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이 비디오, 이 뭐 간단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영상 몇 군데서 모션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평균을 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래서 그 반대로 위치를 조금 보정을 하면 덜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뭐 굉장히 계산은 간단한데,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현재 기술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것만 잡을 수가 있죠. 만약에 카메라의 시야가 변한다든지 줌인 줌아웃이 된다라든지 하는 거는 보정이 안 됩니다. 현재 최근의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 기술은 뭐 지금 이런 그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 있는 특징점들을 잘 이렇게 추출을 해서 매칭을 한 다음에 각각 인접한 프레임들 간의 기하학적인 변환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보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패스까지 자기가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기술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타입의 모션을 전부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뭐 카메라 패스까지도 이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이면은 매우 계산 부하가 높다는 것이죠. 저런 거를 하려면 한 30프레임 정도, 최소한 좀 더 많이는 100프레임 정도를 이 프레임을 저장을 시켜놓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스마트폰에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최근의 기술 저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잠깐만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입력된 영상입니다. 입력된 영상이고 제가 조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전문가가 촬영을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안정되게 보이는데 이것도 충분히 안정되진 않았고요. 조금 더 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거의 뭐 이렇게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놓고 촬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촬영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까지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것도 만족을 못하겠다. 그래서 요즘 하는 기술이 리시네마토그래피인데 아예 이 내가 이렇게 아마추어가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내 아들, 딸들이 노는 거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촬영을 했는데 그게 전문 뭐 방송 촬영, 뭐 촬영 기사, 뭐 영화 그 촬영 기사가 촬영한 것 같이 만들자라는 것이 리시네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카메라 무브먼트를 아예 완벽하게 제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촬영한 영화같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비디오 클립을 잠깐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그냥 고정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줌인, 줌아웃, 뭐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하는 기술까지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이런 그 뭐 헬멧에 붙어 있는 뭐 고프로라든지 스마트폰 카메라 말할 것도 없고 드론 같은 데서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을 합니다. 저 뭐 흔들림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거 스키 타면서 흔들리는 거 또 저 친구들이 뛰어노는 거 뭐 굉장히 흔들림이 많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역시 그 개념은 같은데 로 데이터나 혹은 압축된 비디오를 얼른 서버로 보내버리는 거죠. 실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는 열심히 처리를 해서 결과를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단말기에서 우리가 5세대 통신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자동차들에 거의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뭐 개인용 블랙박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들이 뭐 밤길에 다니다가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뭐 강도를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뭐 카메라 한 개가 그 사람을 살려주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인을 정확하게 촬영했다가 그 범인을 검거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쓸 수가 있겠죠. 설사 뭐 범인이 그 카메라를 여기 뭐 카메라가 있네 떼서 밟아버린다 손 쳐도 이미 통신돼서 서버에 영상은 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 그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민첩한 사람 보고는 뭐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앞으로 보고 찍는데 뒤를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하철 내부 이런 역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개인용 블랙박스를 전부 다 달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그 저 셀 내부에서 단말기간 통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뒤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앞을 촬영하고 있는데 결국 다른 단말기하고 통신해서 뒤를 보고 있는 단말기하고 통신해서 뒤도 볼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달려있는 어떤 그 블랙박스 카메라에서 그 안정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제 데이터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상 서비스에서 누구나 먼저 3D 영상, 뭐 홀로그램, 뭐 4D, 5D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뭐 4D나 5D 같이 뭐 움직임 모션 같은 거는 뭐 큰 역에서 관심 대상이 아니고 3D로 넘어가든지 홀로그램을 만들든지 콘텐츠를 만들 때 거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무슨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산 카메라라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쪽에서 컴퓨테이셔널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가 있고 조리개가 있고 이미지 센서 거쳐서 영상 처리 쭉 해서 나중에 영상이 나오는데 이 계산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렌즈를
이상한 놈을 갖다 씁니다. 보통의 렌즈라고 하면 이렇게 빛이 가는 초점을 맞춰서 센서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는 것인데 일부러 초점이 안 맞는 렌즈를 쓴다든지 아니면 조리개도 이상한 형태로 판다든지 하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영상이 이상한 영상이 나와요. 그런 이상한 영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추가적인 일반적인 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이렇게 렌즈가 있어서 빛이 가서 초점이 맺히면 여기 이미지 플레인에 초점이 맺히는데 일부러 조리개를 가운데를 막아버리고 가장자리를 열면 여기 있는 빛이 가서 초점이 가운데 안 맞고 다른 위치에 가서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초점의 위치와 이 피사체의 거리의 관계를 보면 피사체 거리에 따라서 2차원 평면상의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런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컬러 필터를 가지고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그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카메라에다 필터 하나만 요것이 개념인데요. 일반 카메라에 필터 한 장만 끼면 이제 거리의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거리가 계산이 되는데 비디오에서 거리가 계산이 되면 동시에 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까지도 계산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면 저기 서 있는 분의 키가 뭐 1m 78cm인지 이렇게 카메라를 대보면 나오죠. 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알고 그 영상에 맺히는 그 화소의 개수를 알면 삼각 측량으로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건축가들이 저 건물의 문 높이가 얼마인가 이렇게 보면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 그냥 뭐 폭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올 수가 있죠.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것도 역시 현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그 영상의 정합 과정, 그다음에 뭐 객체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과정, 또 뭐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추정하는 기술, 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기술 이런 것 등등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기술 들고 가서 어떤 회사에서 좀 이런 거 좀 한번 개발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그거 시간 많이 걸려서 못해. 이럽니다. 현재는. 근데 나중에는 영상 데이터만 전송에 보내고 나면 처리해서 되돌려 보내주는 이런 이 통신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외에도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이미징이라는 것은 역시 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카메라 같은데 전부 다 장착되어 있는 기능이죠. 그 노출을 조금 다른 영상을 몇 개를 써서 굉장히 그 넓은 대역의 밝기 대역을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는 영상 처리 기술인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굉장히 그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저조도 기술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조도 기술이 일룩스라고 하면 이렇게 이 방이 아주 깜깜한데 촛불 하나 켜놓으면은 일룩스거든요. 일룩스 여기 촛불 하나 켜놔봐야 전부 다 시커매서 잘 안 보이는데 일룩스에서 영상이 다 보이게 만드는 이런 영상 처리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고요. 단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좀 한 10분 정도 영상을 계속 반복하고 돌리고 해야 되는 굉장히 어떤 계산의 부하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어두운 데서 플래시를 굳이 안 켜도 사람이 볼 때는 새카매서 안 보입니다. 뭐 적외선 조명 같은 거 필요 없고 이런 익스트림리 로우 라이트 이미지 인핸스먼트하고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이미징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통신으로 보내서 처리해서 받게 되면 뭐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어떤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3D 리컨스트럭션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통신을 잘 모르는데도 감히 이렇게 용기 있게 서서 한 일은 제가 그동안 영상 처리 기술이 여기까지 왔는데
요런 계산량, 요런 한계만 넘었으면 좋을 텐데, 아, 넘었을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걸 통신 쪽에서 좀 해결을 해 주시면 함께 뭐 많은 좋은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5G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들이 저희가 뭐 유스케이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기술들이 영상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영상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이 높은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션은 저희가 패널 토의인데요. 패널 토의를 잠시 준비하는 동안 참석하시는 분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네트워크 기술 원장님 박진효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그 강의를 해주신 백준기 교수님, 그리고 노키아의 조봉열 상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컴의 박성일 이사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동통신 CP이신 박현철 CP님도 참석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앞에 그 강연해 주신 분들은 제가 간단히 양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노키아하고 퀄컴 분들 좀 소개를 안 해드려서 간단히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의 조병렬 이사님께서는 네트워크 사업부 한국 기술 담당으로서 LTE에서 5G 영역까지 노키아 고객 및 업체들과 상품 기술 협력 부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퀄컴의 박성일 이사님께서는 5G 이동통신 표준과 무선 충전 표준을 담당하고 계시고 현재 퀄컴에서 표준 담당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